앞서 보신 것처럼 TMF 정산지연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카드사에도 불똥이 튀었는데요. 금융당국이 카드사들이 긴급 소집해 적극적인 환불 등을 요청하면서 카드사가 민원을 떠안게 된 겁니다. 당국은 카드사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줄이겠다는 건데, 현행법상 카드사가 할수 있는 소비자 구제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업계의 목소리입니다. 김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어제 카드사들을 긴급 소집해 TMF 사태 진화에 나섰습니다. 팀원 위메프 소비자들이 물품 대금을 지급하고 받지 못한 카드 결제권에 대해 환불을 적극적으로 진행해달라고 당부한 겁니다. 이에 여신금융협회도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관계법령과 약관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민원 응대와 처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할부거래법상 소비자들은 카드사의 할부 철회나 항변권 또는 신용카드 이용 대금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결제한 후 7일 이내에 할부 계약을 철회할 수 있고, 할부 계약 내용대로 서비스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잔여 할부금 납입을 거절하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제 금액이 20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3개월 이상 할부 결제를 한 건에 한정됩니다. 소비자가 항변권을 행사하더라도 카드사는 직접 결제 취소를 할수 없습니다. 카드사는 결제 대행 업체인 피주사에 내용을 전달해 해당 건이 결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요청하고, 피주사는 다시 팀원과 위메프에 물품이나 서비스 제공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이용 대금 이의 제기 절차 역시 카드사가 물품이나 서비스 제공 여부 등 세부 거래 내용을 직접 확인하긴 어렵기 때문에 피주사가 확인해 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취소 권한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는 취소를 해주는 게 아니라 청구 유예를 하는 거고, 피주사한테 전달을 해서 피주사가 팀원이랑 UF한테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 금방 되겠냐고. 카드사들은 이번 사태로 평소보다 수천 건 폭증한 민원을 응대하느라 진땀입니다. 일부 카드사 고객센터는 민원 접수를 위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TMF 사태의 중심에 있는 팀원과 위메프 그리고 피주사들은 금융당국 규제 바깥에 있어 소비자 피해 확산에도 뚜렷한 구제 대책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서울경제TV 김도아입니다.